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투쟁하는 일은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도와주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2010년 5월 18일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 이거 왜 치우시는 거죠? 아, 지금 교체했잖아요. 아까 전에 한나라당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셨잖아요. 언제쯤 왔어요, 연락이? 한나라당에서? 아,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잖아요. 한나라당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취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맨 처음에 그 축하 성격의 그 화환이 왔다가 조화 성격으로 밖에서 온 것에 대해서 앞에 온 것은 저희들이 뭐라 할 수는 없고 뒤늦게나마 거기 와서 참 좋다,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정몽준 국회의원이 시청광장에 화환을 보냈습니다. 물론 실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런 실수는 현 정부가 5.18을 애써 외면하는 것에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5.18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좀 추모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.